공을 위에서 세 번 드릴 거예요. 세 번 중에 두 번을 넣으셔야 돼요. 최소한. 세 번 중에 두 번을 무조건 넣어야 되고 경기 중이라고 생각하세요. 어디든 어떻게 넣으실까요? 어디든요? 티에 티 쪽으로.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일단 티 쪽에 성공은 못했지만 어찌됐든 퍼스트가 들어갔어요. 자,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넣으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넣으실 거예요? 백으로 가볼게요. 백으로? 자, 그 다음에 백으로인데 기회가 이제 두 번이 남았잖아요. 네. 두 번이 남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힘의 비중을 넣을 거고 어느 정도 모험을 더 넣으실 거예요.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가 아니고 네. 그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가도 되고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? 그냥 방향에만 치우쳐 볼게요. 일단은 네. 네. 이쪽으로만. 자,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우리 목표 달성은 다 됐어요. 네. 그럼 얘는 공짜야. 네. 그럼 뭐 할 거예요? 얘는 그냥 마음대로 치울게요. 마음대로 어떻게? 그냥 파워 위주로. 파워 위주로? 좋아. 네. 방향 생각 안 했어요? 네. 파워 위주로 갑니다. 네. 오케이, 좋아요. 이런 식으로 서브를 지금. 공 세 개를 가지고 네. 확률이 서브가 70% 것만 유지가 되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. 근데 네. 벌써 수 가능하다. 아. 그래서 세 개를 갖고 연습을 하셔서 아. 첫 서브에 좀 더 집중을 하세요. 그리고 내 힘의 100%를 안 쓰시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내가 어디다 어떻게 넣을지 생각해야 되고 집어 넣는데 비중을 좀 더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할 것인지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요. 네. 여기서부터 코가 던지는 겁니다. 네. 네. 여기서 코가 던져서 네.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죠. 근데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원심력을 전혀 못 써요. 근데 코스가 지금 높은 상태에서 팔을 다 뻗어서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여기서부터 원이 만들어지죠. 이 사람들은 이게 여기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팍 나와가지고 얘를 돌리는 게 아니고 네. 네. 역할적인 어떻게 되죠? 위에 하체는 무시할게요. 네. 이 자세가 나오죠. 트로트 자세에서 네. 어깨가 네. 내려가고 네. 앞에 어깨가 올라가요. 네.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하는 김에 다 네. 골반을 내밀고 네. 옆구리를 같이 내리는 거 그러면 이러한 자세가 나올 거예요. 네. 얘는 이렇게 많이 안 낮춰도 됩니다.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어디로 들어가요? 하체 버리고 올라갔던 어깨와 팔꿈치를 안으로 당길 겁니다. 네.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? 반대로 위로 올리고 이 동작에 의해서 어깨 회전이 일어나요. 메커니즘이 하체에서부터 올라와서 어깨 회전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죠.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상체에서 머리에 올라서 던져야 돼요. 팔이 펴지면서 여기서부터 원심력이 만들어지고 내외선 들어가고 힘이 나오는 거죠. 그래도 이게 안 돼요. 이렇게 대회전이 돼야 돼요. 아니요. 자, 그럼 결국은 뭐예요? 이게 돼야 돼요. 네. 여기에 좀만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네. 이지 거리를 다 하려면 뭘 해야 돼요? 토스가 너무 낮다는 거지. 토스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? 금방 조금은 높여야 돼요. 토스가 지금 높죠.